들으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링크퀴 라디오씨입니다. 오늘 저희 라디오 채널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작가 김영하님의 북 콘서트입니다. 김영하님을 제가 올해 두 번째로 뵈었는데요. 예전에 한번 또 어떤 강연을 해서 직접 찾아가서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회자랑 같이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거를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김영하님이 혼자서 북 콘서트를 하는 거를 기회가 돼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인연이 있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김영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처가가 그 장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인 님이 이제 장인 어른이 약국을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약국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김영하님의 이제 아내분 되시는 분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장인 어린 신분이 그 약국을 아마 친구랑 둘이서 하셨을걸요? 예, 둘이서 하셨을 거예요. 두 분이서 약국을 하셨는데 저 그때 당시에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님이 굉장히 아프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어려웠던 관계로 그 약국에 가서 이제 약을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약을 빌러 간 거죠.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약을 좀 이렇게 뭐랄까 외상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슬픈 이야기인데 이거 외상을 해달라고 가신 거죠 아버지가. 근데 이제 그 친구 부모님께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김영하님의 아마도 장인이신 분이 거의 공짜로 계속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상이란 게 있었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니까. 물론 외상은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으로 공짜로 거의 공짜로 매번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물론 전 모르죠. 전 어렸을 때니까요. 완전 갓 태어났을 때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컸을 때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약국이 거기 계시는 약사분이 우리한테 많이 외상도 해주시고 그러셨다. 그래서 네가 평생 그 약국만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크고 나니까 그 이제 장인 어르신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빚을 저의 마음의 빚을 어머니를 도와주셨던 그 마음의 빚을 갚기도 전에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던. 그래서 아 착한 사람은 빨리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슬픈 기억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의 빚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김영하님의 북콘서트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약국 얘기만 하신 거죠. 근데 그 약국의 이름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 대단히 감동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속으로 그랬던 북콘서트를 보고 왔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아무튼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약국의 이름을 들었을 때 확실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아무튼 김영하님의 아내분의 아버님이신 그 장인어른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어렸을 때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죠. 그렇게 주위의 이웃들 그런 사람들을 도왔던 그런 약사로서의 멋진 그런 거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라디오로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정말 이것도 인연이었구나. 사실 그 김영하님의 북콘서트를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게 됐는데 그런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김영하님의 북콘서트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이 김영하님의 북콘서트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책은 왜 읽는가였거든요. 일란 여러분들은 책을 왜 읽습니까? 물어보고 싶네요. 저는 책을 왜 읽는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저만의 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김영하님께서는 1시간 반 동안 그런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을 지었거든요. 책을 왜 읽는가?
답은 없는 거죠, 사실. 책을 읽는다는 거는 다 각자만의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래서 나만의 독서력을 키우자라는 요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 남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독서가는 빨리 읽는 사람이 아니다. 빨리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웃고 저도 동감하면서 들었는데, 책을 빨리 사는 사람이 바로 독서가인 거죠. 일단 책을 사면 그 책을 사는 걸로 그 책의 효용은 다한 것이다. 책장에 딱 책을 꽂았을 때 비로소 그 책의 임무는 다한 것이죠. 독서는 그 책장에 꽂힌 책이 언젠가 말을 걸어올 때 책을 읽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운 2시간 동안의 북콘서트였는데, 정말 1시간 반을 혼자서도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역시 작가는 작가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 30분은 이제 그 북콘서트에서 온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끝났는데, 정말 2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그런 그 작가와의 만남이 사실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 시대를 사는 지성, 그런 작가가 지역을 다니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의 많은 작가분들이 이렇게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넓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김영하 작가님은 내년이 작가 인생 3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이분이 처음에 그 책이 거울에 대한 명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걸로 등단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잘 모르고 있다가 살인자의 기억법, 그거를 이제 영화화됐을 때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번 해에 여행의 이유라는 그런 책을 내시면서 독자들과 만나고 계십니다. 아마 30주년이 되는 내년에도 활동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 장인이라는 인연이 있는 김영하 작가님의 책을 한권 사서 나중에 독서 감상평 리뷰로 해볼까 합니다. 김영하 작가님의 책 독서 감상평 또 기대해 주시고요. 내년이 30주년이 되는 만큼 많은 활동, 그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김영하 작가님 한번더또 기회가 된다면 만나보고 싶습니다. 친구는 없어도 된다. 그 시간에 니할거 해라. 이렇게 말하신 적도 있는데, 정말 즐거운 북콘서트 다녀온 것 같습니다. 책을 왜 읽는가? 아까 제가 저의 답, 저만의 답이 있다고 말해드렸죠? 저의 답은, 책은 왜 읽는가에 대한 저의 답은 바로 그 책을 쓴 작가와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소설을 쓴그 작가의, 작가가 왜 이런 소설을 썼을까에 대한 대화, 그리고 그 소설에서 나온 캐릭터들, 주인공들에 대한 대화, 이런 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책을 읽습니다. 어떤 깊은 고민이 있을 때, 너는 어때? 라고, 나는 이렇게 고민을 했어. 라고 작가가 말을, 책으로서 말을 걸어온다면, 나는 어때? 라고 물어오는 그런 작가와의 대화를 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책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제일 재밌죠. 이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추해보는 어떤 인생의 의미 같은 것을 책으로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내리는 그런 과정을 책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읽는 것 같습니다. 저도 책을 쓰려고 계속 노력하지만 끝까지 써보지는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김영하님의 북콘서트를 가서 직접 그 작가와 멀리서라도 만나면서 또 작가에 대한 꿈을 한번더 되짚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콘서트, 그리고 김영하님의 유튜브도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있고, 김영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많은 소통의 길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다음에 김영하님의 책 감상평도 나중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